남김없이 녹이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겠습니다. 지나온 50년을 넘어 앞으로 100년을 위해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갑니다. 포스코. 수원 삼성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양형모 골키퍼입니다. 백포에너 홍철, 이정수, 연재민, 신세계, 미드필더 이용래, 조원희, 백지훈, 고차원. 최전방에는 김종민과 김건희를 세우면서 오늘 4-4-2 전형으로 나오고 있는 서정원 감독입니다. 이어서 전남 드래곤즈의 스타팅 라인업 살펴드립니다. 이호승 골키퍼입니다. 백3로 나옵니다. 고태원, 이진남, 토미, 미드필드는 이지민, 김영욱, 유거비치, 최효진. 전방에는 좌우측의 자일과 안용우, 최전방에는 배천석 선수를 세우면서 3-4-3 전형으로 나오고 있는 노상래 감독입니다. 자, 주심의 휘슬이 울리면서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수원 삼성과 전남 드래곤즈의 시즌 세 번째 맞대결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 홈팀 수원,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전남이 공격을 펼칩니다. 적응인데 말이 통하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 없다고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네. 저도 외국에서 활약을 하고 있을 때 한국 선수가 한 명 더 있었어요. 아, 유고비치 가는데 슛! 그 오프바 차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줄든 말 듯하면서 드리블이 너무 좋았어요. 네. 김종민. 자, 김종민 오른쪽으로 제치면서 살짝 뒤로 빼줬습니다. 김건희 막아냅니다. 막아를 하고 있는데 또 바로 막네요. 네. 아, 이 각도 어려웠는데요. 볼까요? 먼 포스트로 때릴 줄 알았어요. 네. 하지만 역부적으로 가까운 포스트로 슈팅이 왔거든요. 저걸 또 막네요. 네. 준비합니다. 자, 자에 옆구멍을 때립니다. 인사이드로 때렸거든요. 각도 계산이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인사이드로 후리킥을 찼을 때 안쪽으로 감겨 들어오는 각도 계산까지 좀 들어갔으면. 어느 쪽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떨어지면 흐르는 볼. 자, 주인이 없습니다. 전남이 잡고, 자, 왼쪽 측면 넓은 공간을 빼줍니다. 자일이 따라갑니다. 자일. 자, 자, 뒷공간으로 밀어줍니다. 안영호, 안영호, 안영호. 선제골 안영우, 1-0 전남이 한방 먹입니다. 숫자가 부족했거든요. 네. 하지만 빠른 두 선수, 자일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가 나왔고요. 네. 그 뒤에 침투 들어간, 침투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빠른 스피드를 가진 안영우 선수의 침투와 마지막 슛할 때는 칩슛,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네. 대단해요. 살기라는 모습을 보였어요. 네. 먼저 성공을 전남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오늘의 경기에서 질 수 없다 라는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더 밀고 갑니다. 좋아요. 슛! 이번엔 옆금을. 자, 시즌 첫 선발 출전에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주심에 휘슬이 울리면서 수원과 전남의 경기 선수를 교체하면서 후반전 노상래 감독 변화를 줬습니다. 자, 1-1 동점 상황에서 후반전 시작이 됐습니다. 홈팀 수원이 오른쪽에서 왼쪽, 그리고 흰색 유니폼 상의를 입고 있는 전남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공격을 펼칩니다. 중앙으로 뛰어서 경합을 시켰습니다. 헤딩. 떨어진 볼은 유거비치. 유거비치! 잡아냅니다. 원거리 드롭성 킥을 때렸는데요. 자, 너무나 아쉬워요. 네. 코너킥. 자, 올라왔습니다. 헤딩 펀치. 다시 한번 뒤에 잡아놓고 슛! 들고 맙니다. 허영진의 슈팅 이렇게 높이 뛰면서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수원과 전남의 경기 1-1로 승부를 가르지 못하면서